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또 재확산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특히 주의하시고요. 저도 뭐 강의 22년 하면서 마스크 끼고 오늘 처음 강의합니다. 마스크 끼고는. 그 지금 정부 지침이 3단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격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10명 이상 모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책이 나옵니다. 동형모의고사. 똑같, 동형모의고사라는 건 실제 시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차 과목은, 특히 2차 과목은 이 동형모의고사하고 이제 또 문제 백선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과목은. 물론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공부가. 언제 나오냐면 10월 31일 날 80점 나온다고요. 지금은 당연히 고통받았다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0월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동형모의고사라는 건 똑같이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 보고, 해설을 듣고, 이렇게 틀리 보고 설명을 듣고 하면 아마 실력이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9월, 10월만 잘 버티면 되겠습니다. 동형모의고사,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또 백선, 백문제도 하게 되고, 또 핵심 이론, 테마 특강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부터만 수업 안 빠지고 다 들어도 충분히 2차는 고득점 가능합니다. 자, 아까 그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뭐 농지 처분 의무가 없다 했는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이죠? 다른 용도로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짓겠다고, 집 짓겠다고, 전원주택 짓겠다고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2년 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처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또 새로 그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을 때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공시지가 30% 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년 안에 그 사업 목적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보다는 이제 27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가 우리 중개실무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게 이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네 문제고요. 실무가 가장 적게 나올 때는 다섯 문제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다섯 문제부터 한 일곱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실무가 30% 내외에 출제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30% 내외가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건데 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이 28문제, 부동산 작년에를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문제, 그리고 이 중개실무가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그 지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는 민법에도 반드시 출제되죠. 그래서 잘 이게 지금 엄청난 다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36만 명이 원서 접수했지만 나중에 시험장에는 10만 명도 안갈 겁니다. 거의 4분의 3이 다 포기한다고요. 중간에 원서 접수하고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포기 많이 하시죠? 포기하면서 혼자 포기 안 하고 또 물귀신 심리로 같이 데리고 죽으려고 언니 1차 점수 몇점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1차도 안 나오면서 왜 2차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2차 포기해라, 이렇게. 여자분들은 그런 목숨을 깔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원서 접수했다면. 지금 시험도 뭐 어떤 분들은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100% 장담은 못하지만 아직까지 연기할 가능성은 없고요. 수능도 친다고 했고 감정평가사 시험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76페이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표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주택은 2년,
최단기 존속 기간이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 기간이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최단기 존속 기간 1년이고요. 최장기는 10년입니다. 민법의 지상권 최장기는 없고요. 최단기 존속 기간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최단기 존속기간 이행강제금 비교한 거 내드렸으니까 꼭 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예, 우리 흔히 동네말로 하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 즉 등기된 전세권이 아닌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흔히 임대차 계약을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전세라고 부르죠. 그 세계적으로 이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있는 경우는 뭐 인도 같은 데는 약간 일부 있긴 한데요. 전세가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전공한 교수들께서는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집값을 잡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주장을 하니까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럼 월세 내라는 말이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서 그런 말을 주장하기도 힘든데 이 전세라는 게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잖아요. 결국 자기 돈 없이도 갭 투자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전세가 없다면 갭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은행 융자 못 받고 전세 없다면 갭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아마 집값이 대부분 학자들이 폭락할 걸로 보고 있어요. 내년 그 다음 2년 안에. 근데 지금 텔레비전 나오는 건 폭락한다 이런 건 안 나오고 전부 다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주장만 하는 사람들만 예, 텔레비전에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 지금 언론들도 진실을 방송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광고주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 2주택 8%, 3주택 12%, 법인은 12%잖아요. 취득세. 그 다음에 내년 이제 6월 1일 종부세 최고 세율이 6%죠. 법인인 경우는 3%, 6% 단일 세율입니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6%입니다. 그럼 6% 종부세 내면은 그냥 20년만 가지고 있으면 2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다 낸다고요. 그 1억 정도 세금 내야 돼요. 다주택자는. 1억을 1년에 세금 내면 아마 버티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취득세는 세율이 중요하고요. 올해부터 취득세는 올해부터 반영되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반영이 안 되고요. 1주택자는 여전히 1%에서 3%잖아요. 취득세. 6억 이하인 경우는 1%, 6억부터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 물론 6억부터 9억까지는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무조건 일률적으로 2%는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그 취득세는 세율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2번 또 맞고요. 3번 또 보면은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 상가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임대차의 경우는. 근데 민법 전세권이 묵시적 갱신돼가지고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면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모두 6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요. 비교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이 법 규정보다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죠. 그래서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이지만 임차인이 원해서 1년 계약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은 1년 계약 체결했으면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죠.
또 2년 살겠다고 하면 또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라면 어차피 2년 보장해 줘야 될 거 2년으로 계약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원룸 같은 거는 1년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내줘야 되고 만약 2년 계약 체결했으면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1년분 월세를 다 받을 수 있죠. 차감하고 내줄 수 있죠. 월세 까고 내줄 수 있다고 남은 1년분 만약 2년 계약 체결하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주택 오피스텔도 주거용을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하는 게 더 낫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1년 하는 게 낫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되죠. 이게 대항력이고요.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답이 5번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주택을 정리를 해보면 주택의 경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을 갖추면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가지고 하죠.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러면 3,7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면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세용화 시행분류에 보면 정용화라고 있는데 세용화입니다.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시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파주시가. 물론 파주시 빼고도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는 이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택이고요. 상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가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죠. 이때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제외된 금액이 곱하기 100이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월세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포함된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고등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6구는 54, 6구 54, 광역시에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도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세용화가 아니라 여기는 세파화입니다. 세종, 파주, 화성. 세종, 파주, 화성 요 세 개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이게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서울에서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 보증금, 실제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은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은 그냥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 지금 문제풀이 책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5억 4천인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세종, 파주, 화성이. 자, 그래서 상가의 경우에는 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6개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영덕대계가 아니라 표준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영덕대계 먹으라고 권했다. 표준대계, 영덕 표준대계. 자, 이 네 가지가 뭐냐면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어요.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대항력도 역시 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서울에서 9억이 초과되더라도 상가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계속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고요. 대항력을 주장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이 됩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최단기 존속기간이라든지 월차임 전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액 청구 5%밖에 못한다든지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이거 빼고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2020년 1월 28일 갑은 자기 소유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차하는 계약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을 임차인은 등기소나 공정인 사무소로부터, 공정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받을 수 있죠?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 공정인 사무소는 합동법률 사무소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X.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죠? 상가는 세무서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택은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2번, 을 임차인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이 됩니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법에서 1가구 2주택이라고 했을 때 2주택,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입니다. 주택수에 산정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 못하고로 할 수도 있겠죠. 못하고로 해도 세입자는 해버리면 끝이에요. 왜?
법령에 위반된 약정은 강행복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옮기게 돼 있거든요. 한 달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삼는 경우. 그 이제 오피스텔 투자 가치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보통은 주택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대부분. 그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과세되면은 그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예,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택으로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추가로 징수된다고요.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면.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갑이 임대인이죠. 주인이죠. 주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없고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돼도 쉽게 말하면 자동 연장돼도 또다시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보하면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주인은 못 내보낸다. 또 2년 보장해 줘야 된다. 4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정액은 5% 상한선이 있지만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IMF 때 5% 초과해서 감액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고 정액 청구만 5%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금융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똑같아요. 제가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어요. 공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280페이지 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미등기 전세도 준용된다고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1번 틀렸고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우선하여 변제, 우선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말 하죠?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까? 아니면 우선 면제입니까? 이게? 최우선 면제라는 뜻입니다. 시험에는 최우선 면제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어요. 학자들이 쓰는 말이 최라는 말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가 최우선 면제고요.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는 게 아니라 소액 임차인, 즉 서울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죠. 서울에서 1억 천을 초과하면 한 푼도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여기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전액을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이거는 해석상 최우선 면제라는 뜻입니다. 2번은 안 됩니다.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방을 비워놨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러면 두 명한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등기하고 나간 사람도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 최우선 면제 해주면 방 한 칸에 두 명을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못 받고 다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최우선 면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밖에 없습니다. 상가 적용 안 되고요.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도 보면 배우자 특례라는 게 있잖아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신타격증이 유효하며 처벌하지 않죠.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사실혼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은 승계가 됩니다. 그 잘 나오더라고. 롯데 신교코 전 회장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이 같이 살고 있던 부인한테는 되지 한 푼도 안 된다고 상속이. 왜?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은 사실혼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불륜이라고요. 왜? 사실혼은 배우자가 없을 때만 사실혼이 가능하다고요. 배우자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혼 안 되죠. 일부 일체제이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사람하고 혼인할 수 없으니까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봅니다. 유부녀나 유부남하고는 사실혼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는. 우리 동네는 말로는 그냥 뭐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이다 이런 말 하죠.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살림한다는 것은 혼인 사실의 객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혼인할 의사가 속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혼인할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당신만 사랑한다. 사실혼 하자. 이러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그분은 그럼 정리하고 오세요. 즉 이혼하고 오라고 해야 돼. 이혼 안 한 상태에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혼이.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4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집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한다 했는데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매 신청할 때는 방 안 빼고 집 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받는 것과 집 비워주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안 비워주고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 동주민센터 등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 동의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 요게 10월부터 바뀔 예정인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31일부로 새로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계약갱신요건이 생겼죠? 2 플러스 2, 2년 살다가 또 한 번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건을 하면 2년 더 살 수 있죠? 그런데 단 주인이 직접 입주하려면 주인이 직접 살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내보내놓고 실제 주인이 안 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죠. 손해배상액은 3개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이라고 했어요. 3개월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현임차인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준 그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즉 지금 나한테 50만 원 월세 줬는데 저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한테 100만 원 월세 났으면 50만 원 차익이 나잖아요. 그 50만 원 곱하기 해당 기간 월수 24시간 24개월 2년 동안 다른 데 세 났으면 2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입니까? 12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손해 입은 액.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가장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주민 주인들 커뮤니티 카페 이런 SNS에 뭐라고 하냐면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주인이 산다 해놓고 안 살고 세를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야? 세를 주는지 내가 사는지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번 10월 달부터 지금 8월 말에 입법 예고를 해서 40일 입법 예고를 거쳐서 10월 달부터 시행하는 게 이제 그 전세입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세대별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누가 전입신고되어 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전세입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다고요. 확정일자 받은 날 전입신고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직은 안 돼 있는데 10월 달부터 시행되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금 바뀔 예정인 게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은 뭡니까? 지금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잖아. 이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1할은 10%니까 기준금리가 0.5%니까 이게 4%, 10% 하면 4%죠. 지금 월세로 돌리는 게 4%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바뀔 예정이라고 얼마로 바뀌어요? 2.5%로 바뀐다는 말은 이 3.5%가 2%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이게 10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럼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요. 2% 더하기 2.5%, 0.5% 하니까 2.5%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49%래요. 그럼 월세로 돌려봐야 별 소용없다고 은행 이자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월세로 못 돌리게 하려고, 왜냐하면 주인들이 그러면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월세로 돌리면 된다 이런 걸 자꾸 공유하니까 정부에서 또 그걸 막는 거예요. 못하게 뭐 해도 되는데 별 실익이 없다는 얘기. 이제 은행 그 돈 이게 자꾸 월세로 돌리는 이유는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 돈이 남으니까 자꾸 돌리는 거잖아요. 이제 별 실익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3천만 원을 전세로 받다가 이걸 월세로 돌리려면 기준금리 0.5% 더하기 3.5% 하면 4%잖아요. 그러면 3, 4, 12 얼마입니까? 1년에 120만 원이고요. 1년에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10만 원. 지금 현재는 월세를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지금은. 근데 이제 2.5% 이게 3.5가 2.5%로 바뀌면 2.5% 하면 훨씬 더 낫겠죠? 2.5%는 계산기 없이는 계산하기 힘들겠네요. 뭐 이거 10만 원보다는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만 원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요 두 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뀔 예정이고요. 예, 9월 동영모의고사에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문제 세 문제 내놨어요. 그 세 문제 동영모의고사에도 내고 백선에도 내놨으니까 풀어보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는 반영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7월 31일부로 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마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또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방 빼줘야 된다고요. 경매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새 집주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바뀐 주인이 내줘야 되죠. 다만 이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승계된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맞고요.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이게 최자는 말 빼더라도 소액임차인 했기 때문에 이건 최우선 면제라는 의미죠. 1억 서울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가 광역시에 2천만 원짜리 세입자가 20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가 20명이 있으면 얼마입니까? 방이 두 개, 다 가구는 방 19개 이하여야 하는데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계산하기 좋게 20개라고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보증금만 해도 4억입니다. 다가구 주택 방 한 개에 전세 2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4천만 원에 경매 넘어갔다고요. 그럼 4천만 원에 경매 넘어갔는데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러면 경매 신청한 사람 받을 돈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분의 1인 2억만 떼준다고 2억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럼 2억이 20명이니까 2천만 원씩 다 못 받고 1천만 원씩 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최우선 면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리얼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84 맨 밑에 있는 박스 28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이거 거기 뭐냐면 주의할 점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과밀억제권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어디에 해당된다 했어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과서 285페이지 책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1번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민법이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주택임대차가 어려워요? 상가임대차가 어려워요? 시험에 나오면? 주택이 훨씬 어렵죠. 주택은 거의 대부분 판례. 왜냐하면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판례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가는 200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제 18년인데 이미 주택에 대한 판례가 많기 때문에 상가는 더 이상 분쟁이 별로 생길 게 없어요. 법에 있는 것만 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상가는 판례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법 조문만 기억해도 풀 수 있다고요. 288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권리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 2기 맞습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를 다음 주에 9월 첫 번째 주에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2기가 하나 더 신설됐죠. 2기 3개 했는데 계약 갱신 요구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2기 몇 개만 지금 바뀐 내용 우리 그 지난주 금요일 날 8월 21일부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되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부당한 표시 허위 매물 다 사라졌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주인들이 집주인들이 반긴데 허위 매물이 미끼 매물, 낙시 매물 낮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또 현상이 있대요. 이게 허위 매물을 없애버리니까 허위 매물이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낮은 거 있다 생각하고 오는데 이제 허위 매물이 주로 낙시 매물, 허위 매물은 높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고 높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높으면 아무도 전화 안 오잖아요. 낮게 올리고 높게 올리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로 매도인하고 짜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8월 21일 바뀐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암기 프린트를 다음 주에 제가 다 정리는 해놨는데 다음 주에 내드린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기, 3기가 3개, 2기가 4개입니다. 4개, 2기의 차임액. 연속해서 꼭 3달 월세를 연체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예, 금액이 3개월 월세액에 해당되도록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연속해서 3달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임차인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을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세 이 해석은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이 법을 만든 사람 해석은 지금 현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건물주가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이지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한 경우인지 아니면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사용 안 한 건지 명확하게 규정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표시 표현을 안 해놨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된다. 이게 이 법을 만든 사람의 견해입니다. 4번입니다.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이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했죠. 모든 상가에 대해서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289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서울이라는 말은 없네요. 서울이라는 말 없죠. 옳은 것은 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5%까지만 5%면 5천만 원에 5%면 5만 원까지 올릴 수 있고요. 또 월세는 월세에서 또 월세에서도 5%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로만 올리려면 보증금을 월차임 전환율로 전환해가지고 올리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출제의 취지는 5천만 원이 5%니까 얼마예요? 5%, 5천만 원에 5%면 5만 원, 5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9만 원이 아니고. 예? 네? 뭐라고요? 아,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만 원에 월세, 이게 조금 이 문제는 기출 문제인데 좀 부적절해요, 문제가. 100만 원에 5%인가 5만 원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 또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 수 있어요. 5천만 원에서 5%. 5천에 5%면 250만 원 따로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럼 250만 원으로 안 올리고 그걸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올리려면 그러면 이게 렌트홈에 들어가면은 이게 계산하는 게 나와요. 렌트홈. 이게 민간임대주택 정보체계인데 여기 들어가면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요. 만약에 전세를 안 올리고 월세로만 올리려면 얼마 올릴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 취지는 그 월세만 계산했네요. 월세 100만 원이니까 9%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5%만 올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3기의 차임액이니까 석 달 월세액이 연체되면 300만 원 연체됐으면 해지할 수 있죠. 3기의 차임액입니다. 2기, 3기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의 경매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기출 문제인데 조금은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했는데 언제 전입 그 사업자 등록된 날짜하고 건의당 설정 등기된 날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만약에 저당권이 선순위면 대항할 수 없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낙찰받은 사람이.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이라면 해지할 수 없고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4번에 해설해 보면 4번 해설에 상가 건물이 서울에 있을 경우 9억 원까지는 적용되므로 건물 경매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했는데 이거는 해설은 조금 부적절해요.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기에 대항력.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9억 초과에도 주장할 수 있다. 9억까지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9억 초과에도 주장할 수 있는데 단 경매 시에는 이게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문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언젠지 전신 그 사업자 등록한 날짜가 언젠지 이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어요. 해설은 9억까지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건 아니라고요. 9억 초과더라도 이 표준 대개 권해 이거는 적용된다고. 이게 옛날에는 9억 초과하면 대항력 주장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 기출문제가 출제될 때는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옛날에 서울의 궁중족발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 내보내버리고 그 새로운 세입자들한테 권리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 6개는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다고요. 단 문제는 여기에서는 지금 경매니까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요. 그 지금 이게는 담보물권이 선순위인지 임차권이 선순위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만약에 임차권이 선순위라면 해지할 수 없고 계속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54번에 있는데 8가지가 있습니다. 상가는 8가지가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9가지죠.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9가지 주택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9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0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